아까 그 방역과 관련돼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분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규모, 그 금액의 규모가 있는지. 사실 방역에 대한 비용이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의 약입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히 갖춰져야지만이 저희들이 1차 회의 때 권고했던 그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이렇게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던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여행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은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두 가지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손실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재정의 추계를 하는 것. 그다음 또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선진국들은 이제는 재정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이제 긴축 재정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할수 없는 그런 조치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역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손실 보상을 위해서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딜레마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확장 재정을 하면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희석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얻고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어디에 가느냐면 개인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 보상 또는 필요한 재정에 대한 추계는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할수 있는 제대로 된 믹스가 무엇인가? 그래서 현금 지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액 공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늘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를 해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저희 코로나 특위와 그리고 경제 2분과 경제 1분과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